4파 1일차인데 2시에 나왔어요. 지금 2시야 지금. 날씨가 꽤 쌀쌀해 보니까. 아 춥다. 드디어 겨울 옷을 꺼내네. 아, 웨딩 촬영하는 것 같은데. 뭔가 소수민족들이 사는 마을이니까 전통 옷을 입고 결혼할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웨딩드레스랑 똑같네. 아 멋있다. 아, 여기가 사파 광장. 지금 제가 이제 갈 곳은 깍깍 마을이라고 뭐 소수민족들 마을이라고 하는데 관광지겠죠? 관광지처럼 만들어 놨을 거야 아마. 걸어서 한 19분?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. 아 눈부셔.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여기도 차가 많이 막히네. 시내 이 좁은 골목에 차를 두고 보니까 사직 야구장에서 많이 보는 건데 아주래. 아주란가? 아 빵빵빵. 알겠다고. 놀 스페이스가 되게 인기가 많네요. 전부 가게에서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. 와, 씨. 와, 전경 진짜 미쳤다, 이거. 아, 개똥. 개똥 말하는 거 아니고, 전경은. 아 이게 진짜 미쳤네. 고산지대다 보니까 골든뷰 보세요. 아, 진짜 골든뷰네 이거. 미쳤어 진짜. 와. 약간 건물 형태가 부산의 삼복도로 비슷한데 거의 입구에 다 온 것 같은데 전통 옷 빌려주는 그런 데인가 봐 여기가. 우리 뭐 경복궁 가면 한복 빌려주고 하잖아요. 베트남 사람인데 코리아 남이 옷을 입고 있네. 코리아 이게 한국의 K패션. 한줄을 더 높이고 있구만. 단체 유닛도 진짜 많네 베트남 사람들. 아 여긴가 보네. 원. 오케이. Thank you, sir. Yeah. You go this way. Okay, thank you. 안 가시네. 길막. Excuse me. 와 여기 중국 사람들이 단체로 온다 생각하니까 아찔하네. 이 좁은 데를 중국인들. 아 한국인 가이드 계시다. 아 베트남 사람들 길막을 좋아하시네. 와. 진짜 잘 만들어 놨다. 오, 죽을 것 같네. 와, 저거는 크레이지 하우스인데. 아, 여기가 무슨 계단식 놓고 있는 그런 데인 것 같은데. 전망이 진짜 좋아. 와, 진짜. 진짜 좋다. 아, 이건 뭐 육공가? 두포 같은데? 이건 버섯, 상 버섯.
안나 벌써 날지도 못하는데 와 여기 길나 뒤에 분들은 관광객분들 같은데 안경을 단처럼 맞췄나 전부 안경이 똑같아 아, can I try this one? This one? 아, 육포 맞네. 뭐 딱 봐도 육포였지만. 생각보다 맛있는데. 먹어봐야 돼요? 네. 와. 육포 만드는 거네. 맛있네, 진짜. 보는 것보다 먹는 게, 먹어보니까 훨씬 맛있네. 아, 여기. 아, 여기가 사진에서 봤던 그 폭포인데,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좋네. 진짜 세상에는 내가 안 가본 진짜 좋은 것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와. 우리 일행들, 베트남 일행들 같이 갑시다. 같이 가요. 가윤이 같이 가요. 가윤이 같이 가요. 와, 맥시멈 8명만 고등학교 되어 있는데, 딸이면. 단체 겁나. 와. 기다렸다 가야겠어. 아, 사파는 이 깎간 마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먹을 가치가 있는 진짜 베트남의 독특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. 사파의 깎간마을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 끝.